노래 한 곡 할까요? 거절한다. 어떻게 전재현이랑 이순신 장군이 준비했느냐라는 이야기들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딱 하나만 말해줄게요. 아까 보니까는 축구하는 친구들 있던데 여기 축구대회도 해요? 몇 반까지 있어요? 몇 반이 제일 잘해요? 가장 잘하는 반을 6반이라고 할게요. 6반이랑 축구를 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준비를. 야, 6반 보니까 공격수가 키가 크고 헤딩을 잘하더라. 수비가 키가 큰 애를 설치해야겠다. 또는 야, 6반 스트라이커 보니까는 뒤로 돌아뜨는 걸 너무 잘하던데? 그러면 수비가 스피드가 빠른 애를 붙여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애들을 실제로 공격하게 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볼키퍼가 잘해요? 축하합니다. 이순신 양군이 했던 준비 중에 하나가 가외장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짜 외나라 장수를 자기 부하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해요. 여러분 주번 있어요? 주번? 오늘 주번 누구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 오늘은 네가 그 6반 스트라이커 역할 좀 해라 하고 계속 수비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준비가 잘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아 쟤들이 항상 저런 배를 타고 저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판옥선을 굉장히 이 당시에 전함이었던 판옥선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 위에 대포를 실어요. 이순신 장군이 제일 좋아했던 게 여러분 FPS 해요? 네. 그죠? 총싸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롤 해요? 네. 보통 게임할 때 제일 좋은 게 매복하고 있다가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궁 써서 두들겨 패면은 아주 굉장히 좋잖아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가장 즐겨 했던 전술이 그겁니다. 상대 해군이, 수군이 배들이 올 길목을 잘 보고 있다가 가장 좁은 길목으로 올 때 그 길목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딱 거기에 들어서면은 대포를 가지고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거. 이순신 장군은요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이틀 후에 전쟁이 일어난 걸 알아요. 왜냐? 경상 우수사인 원균이라는 장군이 그렇지 트롤 역할을 하는데 이게 우리 먹어요. 그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대가 다 박살났어 도와줘 help me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선 우리는 여수랑 광양 앞바다를 지켜야 된대. 근데 경상도에서 도와달라고 헬프 요청이 온 거야. 그럼 거기 가 마라. 그래서 전라 좌수형도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여길 가야 돼 말아야 돼. 괜히 갔다가 익숙하지 않은 바다를 갔다가 져버리면 전라도 바다까지 뺏겨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부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경상도 바다는 우리 바다 아니랍니까? 크 멋있게 그 말을 하고 이순신 장군이 곧바로 얘기합니다. 자 출정 준비하자. 경상도 바다로 간다. 그렇게 전라 좌수역 여수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위기에 빠진 경상도로 경상도의 바다로 진격을 해요. 그리고 일본 해군은 일본 수군은 이때부터 전라도의 바다에 발을 못 붙입니다. 왜? 1592년이 임진왜란이 벌어진 해인 거 알고 있어요? 이때 1592년에 벌어진 해전이 총 16개예요. 근데 16개의 해전 모두 다 이깁니다. 누구 덕분에? 이순신 장군. 그리고 답답해서 그러지 야 우리가 지금 여수에 본부가 있긴 한데 이제 답답하다.
한산도로 가자. 그래서 아예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한산도로 본부를 옮겨버려요. 여기 너무 뒤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가서 아예 이 선부터 서쪽 우리로 치면 뭐야? 오른쪽 왼쪽이다 여기가? 여기가 왼쪽이죠? 왼쪽으로는 더 진격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라도 바다에서는 임진왜란 초기에는 거의 전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끝머리에 있으니까 전라도에 있는 바다가 전쟁터가 되질 않는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16개의 전쟁에서 전부 다 승리를 한 이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자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있는 수군을 전부 다 지휘할 수 있는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법에는 없었어요. 시스템이 없었어. 근데 그냥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만들어준 직이에요. 신기하죠? 그만큼 거의 뭐 전쟁의 신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일본 역사서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어떤 장군이 죽었는데 야 그 미친사 왜 죽었대? 그러니까 부하들이 보고를 올립니다. 이순신이 입으로 번개를 내뿜었습니다. 그 번개에 맞아 죽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요. 아 말이 돼요. 번개를 쏠 수 있어요? 네. 어벤져스에 들어가세요. 네. 그만큼 말이 안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이 워낙 이 이순신을 무서워하다 보니까는 이런 기록까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적은 내부에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때부터 이순신 장군을 이순신 장군을 발탁해서 7단계나 승진을 시킨 선조 임금이 이 이순신 장군을 질투, 시기,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수도 서울, 수도 한양이 20일 만에 함락이 돼요. 그리고 임금님은 너무 빨리 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져버리니까 의주, 평양으로 도망을 가요. 그렇게 쑥대밭이된 조선을 지킨 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 임금님보다 이순신 장군이 더 임금님 같은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겠지. 그러니까 내가 반장인데 제가 자꾸 더 반장 같은 노릇을 해. 그럼 제가 반장 입장에서 짜증날까요? 안 짜증날까요? 그냥 반장 넘겨줘요. 아주 권력 의지가 별로 없는 친구구만. 아무튼 그렇죠. 그런데 이 선조 임금은 권력 의지가 굉장히 권력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꾸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순신 걔 진짜 전쟁 잘하는 거 맞아? 아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초기에는 열심히 싸우는 것 같은데 요새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더라. 아 열심히 한다는데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원균이라는 친구 있잖아. 걔랑 비슷하지 않아? 아니요 이순신 장군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 계속 견제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자꾸 바다에서 길을 막아버리니까 전쟁이 지지부진해요. 일본도 열심히 쳐들어가다가 이제 더 못 쳐들어가. 왜냐면은 걔들 일본의 전략이 빠르게 수도로 쳐들어가서 왕을 사로잡고 혹시 군량이나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남해랑 서해를 통해서 수군을 통해서 서포트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서포트 치기로 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서포트 치기로 했던 군대가 안 와. 그러니까 더 이상 진격을 못해. 그래서 전라도나 경상도에 섬을 쌓고 그 존버라 그러죠. 버티기에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선조가 봅니다. 야 순신아 쟤들 자꾸 계속 그 버티기 하는데 네가 가서 좀 쓸어버리면 안 돼? 근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막 성도 쌓여있고 걔들끼리 막 육지나 해군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자꾸 약간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 와중에 아까 이순신의 라이벌이라고 선조가 생각하는 이순신이랑
갈등을 벌이다가 충청도로 좌천됐던 원균이라는 장군이 손을 들어요. 임금님, 그 이순신이 열심히 안 싸운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제가 아주 가갖고 일본 놈들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잘 됐다. 이순신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야, 원균한테 저 이순신 자리 맡게 하고 이순신 저놈은 국가의 명령, 왕의 명령을 어긴 죄인이니까 당장 서울로 데리고 와, 압송해와. 그리고 서울로 압송을 해와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었는지 거의 죽일 듯이 공문을 해요. 그렇게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장군을 자기 위치가 위협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순신이 이렇게 시련을 겪은 것보다 조선 수군이 더 큰 시련을 겪어요. 제가 아까 26번의 해전 중에 한 번 졌다 그랬죠? 그 한 번이 거의 대패를 해서 조선 수군이 괴멸을 해요. 아까 기억나요? 손 들고 그 임금님 제가 일본 놈들을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했던 게 누구라고? 이 원균 장군이 그러니까 자기가 쓸어버린다고 말을 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지휘 능력이 좋지도 않고 성격이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해요. 그리고 150척의 탄옥선을 이끌고 일본군이 많이 있는 부산 앞바다로 진격을 해요. 근데 일본 수군 입장에서 야 이제 그 입에서 번개 뽑는 이순신 없대. 쟤는 누구야? 쟤 싸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아주 신나가지고 일본군이 조선 수군을 뚫게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서 패배한 원균과의 조선 수군이 도망치다가 야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했던 바다가 칠천량이라는 좁은 바다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바다가 좁고 양 사이드에서 둘 다 쳐들어오기가 너무 좋았고 부하들이 말려요. 여기서 쉬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한 그 순간 일본군이 수군이 양 사이드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협공을 받아요. 칠천량에 있던 조선의 수군이 탄옥선이 한 130척 조금 넘게 있었어요. 칠천량 해전에서 지금 남은 탄옥선이 몇 척 남았는 줄 알아요? 12척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척 가까이가 이 칠천량 해전에서 가라앉고 난파되고 그리고 거기 있던 병사들이 전부 다 목숨을 잃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싹 쓸어버렸던 이 조선의 바다, 이 남해 바다가 지금부터 일본의 바다가 되고요. 본격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임진왜란이 다시 야 이제 기회다 하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다? 정유재란이다. 하지만 그건 어차피 고등학교 때 배울 거니까 지금은 몰라도 된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거치던 이순신 장군이요. 이렇게 조선 수군이 패하자마자 선조 임금이 다시 원래 자리로 앉혀줍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이렇게 주는데 약간 그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반성문 써봤어요? 아니요. 여자친구 대처가 없었죠? 여자친구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돼요? 자기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다시 마음을 돌려줄 수 있겠어? 실제로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임명할 때 임명장에 그런 식으로 써놔요. 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근데 너 싸움 잘하니까 나 너 믿어도 되지? 나 너 믿을게 힝!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저 북쪽에 있던 곳에서 한 달 동안 수백 킬로를 거쳐서 저기 회령포 라는 지역까지 가서 겨우 살아남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을 맞이해서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제 명량 해전 얘기 나오나 보다 하는데 그 이전에 또 다른 해전이 있습니다.
이게 전남 그 해남 앞바다. 해남 가본 적 있어요? 네, 해남 앞바다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조선수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쫄아 있었겠죠. 자기 이미 여기 또 조선수군은 이미 칠천량에서 수많은 동료들을 잃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그 전에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고문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이 두려움에 떨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요 해남 앞바다 여기에 한 일본 척후선, 척후병이 뭔지 알아요? 미리 혹시 여기 뭐가 있나 없나 하는 배들 한 8척이 스멀스멀 하고 옵니다. 요때 이제 굉장히 조선 수군이 쫄아 있었다 그래요. 일본 것 같다, 일본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 어려울 때 앞장서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야 쟤들 무서워할 필요 없어, 대포 쏘고 다 쓸어버려 하고선 대포를 쏘고 오히려 반격에 나서니까 척후선들도 왔다가 이순신이다 하고 약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막상 이때 대포를 쏘고 쫓아가긴 했는데 워낙 일본군이 갑작스럽게 반격을 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일본군이 많이 지지나 많이 죽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순신 장군도 그 뭐 정부에 보고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덕분에 이렇게 어람포에서 싸운 덕분에 이게 조금씩 조선수군의 사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순신 장군은 여기서 더 진격을 하지 않고 후퇴를 해요. 되게 뚫려있죠. 다시 보여줄까? 사방이 뚫려있어요. 바다가 사방이 뚫려있어요. 기본적으로 12척밖에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한테. 근데 일본 수군은 수백 척이 있단 말이야. 이 수백 척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넓은 바다에는 이길지 못해요. 아까 제가 이순신 장군이 좋아하는 전술이 뭐였다고요? 좁은 길목에 잡아놓고 뚝딱해야 돼요. 그렇게 뚝딱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못 뚝딱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후퇴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 벽파진이라고 써있는데 저 뒤에 무슨 글자가 보여요? 나만 보여. 나는 보여요. 명량해전. 바로 명량이라는 바다, 아주 최적의 바다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명량에서 그냥 진 치고 있으면 되지 왜 꼭 앞에서 진을 쳤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명량에서 너무 싸우고 싶어. 나는 명량에서 너무 싸우려는데 명량 뒤에 있으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알짝거리면, 야 얘들아 나 여기 있어, 너희 나 죽이고 싶지? 일로 와 하고 유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명량이라는 바다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리한 지형이었는데 뒤에 있으면 아까 말했죠, 척후선 척후병들이 와가지고 아 여기 바다가 대충 이렇구나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게 그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아 대충 지금 이순신이랑 조선수군이 저기 있구나, 절로 가야 돼. 근데 당장 전쟁하기 전에 대충 어떤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우선 가보자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벽파진 해전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전투가 살짝 벌어지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 큰 승리를 거두진 못하지만 일본군을 유인하고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유인해서 사전 정보 없이 뚝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명량대첩이에요. 자, 아까 말했죠. 이 좁은 바다로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일본 수군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요만큼의 선봉이에요. 이만큼 선봉 부대가 배가 한 130척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본진이지, 본진. 여기가 멀티야. 멀티만 130척이 있었고 본진에는 배가 330척 정도가 있었어요. 다 합치면 몇 척? 뭐 거의 그 정도 되죠. 500척 가까이 돼요. 맞아, 빙고. 그런데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끌던 조선수군은 탄옥선 몇 척?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할 때 그 12척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민식 배우가 나왔던 명량 본 적 있어요? 네. 거기서도 나오죠. 여러분, 야, 다들 진격하라. 그러니까 요 딱 명량, 요 좁은 바다에 앞에 12개의 배가 쪼로로록 일렬로 서서 대포로 뚜까 패기 시작하면은 오는 거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는 안 해봤지? 했어요. 네. 그 저글링 이렇게 쭉 오는데 말 이렇게 세워놓고 계속 뚜까 패면은 못 이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뚜까 패려고 해서 자 다들 진격하자 하고 진격을 했는데 장군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태운 배만 앞으로 가자. 자, 그 범죄의 전이 좀 자 들어가자 하고 들어갔는데 나만 앞에 나와 있어. 오나마 얘들이 100척, 500척 가까운 배들 때문에 쫄아서. 장군선만 앞으로, 그러니까 대장님만 먼저 가세요. 우린 괜찮아요. 하고 다 뒤에 쫄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걸 버팁니다. 이때 워낙 바다가 좁다 보니까 일본 수군 같은 경우는 20척씩 보냈어요. 자, 이순신 잡으러 가자. 20척, 자, A조 출발! 가서 이제 이순신 장군 배, 저 이순신 죽이러 가자고 하는데 A조 전멸. 자, 그리고 이제 또, A조 다 전멸 당했어요. 자, B조 출발! B조 전멸. 자 이제 C조 출발. 배 장군선 대장선이라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이 워낙 함포나 이 배를 다루는 기술이 좋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장군선 그러니까 대장선 하나만 가지고 주변에 달라붙으려고 하면은 대포 쏴서 무너뜨리고 대포 쏴서 무너뜨리고 실제로 명량에서는 육박전이라고 막 일본군이 막 올라와가지고 갈고리 타고 올라와갖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장군선을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이순신 장군 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쫄아서 있다가 부하들이 이게 좀 우리도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따라 붙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몇 시간 우리가 존버를 버티긴 하는데 그때 하필 울돌목 조수 간만에 밀물 썰물 아죠 밀물 썰물 경상 아니 전라도 앞바다 밀물 썰물이 되게 심하잖아. 요때 조류가 반대로 흘러요. 뭐냐면 원래 조수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갔어. 그러면 일본군이 유리해요? 조선군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치 얘들은 계속 물살을 버티면서 약간 이렇게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냥 쭉 오면 되잖아. 야호! 하면서 왔거든. 그런데 몇 시간에 이순신 장군이랑 이 12척이 버틴 거야. 그러다가 조수간만의 차가 바뀌어서 이제 썰물이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야. 이미 수십 척의 배가 일본 배가 이미 고장이 나고 무너진 상황에서 자 우리도 가자 하고 이제 자 이제 F조 출발 하는데 A B C D E 배 자네들이 자꾸 자기한테 쏟아져 내려오는 거야. 오 잠깐만 가지를 못하는데 당황하고 있는 순간에 자 얘들아 뚜카페 시간이야. 그리고 대포로 수십 척을 뚜까 팹니다. 그렇게 12척의 배를 가지고요. 잘 안 보이죠? 읽어줄게요. 조선수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요. 총 11명이 부상당하고 11명이 죽고 21명이 부상을 당해요. 근데 일본군은요. 당시에 30척이 침몰당하고 90척이 난파를 그러니까 120척이 붕괴된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이 사망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전력차를 보인 승리 해전에서의 승리가 거의 명량 해전을 꼽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반격에 나섭니다. 아까 봤습니까? 이렇게 한번 지고 나니까 그 PTSD가 뭔지 알아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그렇죠. 이미 임진년 한 7년 전쯤에도 한 6년 전쯤에도 이순신한테 전패를 당해서 이순신한테 이 일본 수군이 PTSD가 있었어요. 이순신만 아이빨. 그런데 이번에 또 한번 대패를 당하니까 더 이상 12척의 배밖에 없으니까 다시 진격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더 진격을 못해.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야 이제 한번 승기를 잡았으니까 우리 전라북도 올라가서 잠깐 쉬고 오자 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목포 들려서 야 우리 배가 너무 부족하다 배 한 3, 40척만 더 만들자
그리고 배 만들고 해서 어디로 가느냐? 완도로 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완도에 도착해서 반격을 노릴 때쯤 명나라 중국에서 지원군이 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 그리고 뭐 어쩌시오 뭐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이때 명나라 수군을 이끌던 장군이 진린이라는 장군인데 진리가 아니라 진린 진린이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싸움을 굉장히 잘했대요. 싸움을 굉장히 잘했는데 문제는 성격이 더러웠대요. 욕심도 많고 뇌물 좋아하고 그럼 망해요. 일은 잘하는데 그래서 조선에 있는 조정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약간 대쪽 같고 강직한 이순신 입장에서 어? 이거 괜히 진린이랑 붙어놨다가 둘이 케미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상외로 이순신 장군이 진린이 오자마자 제동님 오셨습니까? 이제 식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명나라 수군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줘요. 그 없는 살림에 기분이 되게 좋잖아. 좋다해. 막 굉장히 좋았어. 그런 와중에 또 한 번 진린이 좋아할 만한 제안을 해요. 그 진린 장군님, 그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 저리도라고 고흥 앞바다로 그 일본 애들 뚜카페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시는 길 피곤하셨죠? 쉬고 계시면 그냥 저희끼리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개꿀띠? 먼 길 와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리고 갔다 오고 전쟁을 한 게 저리도 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진도 앞바다에서 아예 고흥까지 진출을 한 거지. 지금은 이제 고흥 와서 이번에도 대충 보면은 또 전술은 비슷해요. 이 전술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쓰면 되게 좋아. 봐봐요. 자, 저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요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일본 수군은 반드시 일로 와야 돼. 그러니까 또 여기 진을 치고 있다가 얘들아 왔어? 나 왔어. 또 죽으러 왔어. 하고 또 대포 쏘고 대포 쏘고 또 전멸시키면 돼. 그럼 승리 갈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전쟁에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순신 장군은 해전, 바다에서 싸울 때 적의 목을 잘 베요. 안 베요. 적의 목을 벨 바에는 야, 그 애들 목 벨 시간에 배 하나 더 침몰시키는 게 낫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오히려 배 침몰시키는 걸 더 중요시하는데 이때는 이상하게 얘들아 그 너희 나갈 때 일본군 목 한 50개만 가져올래? 지시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고 다 이기고 나서 일로 와. 촥 갖고 와요. 갖고 왔는데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은 진린 장군한테 주는 거야. 그 장군님 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쉬는데 무슨 고생을 해. 그 여기 그 일본군 수급 50개, 40개인가? 갖고 왔거든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개꿀팀 게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어. 그냥 지원만 했는데 자기 나라 임금님한테 보고할 때는 전 배하 저희가 조선 수군을 도와 일본군 수급 40여 개를 챙겼습니다. 인사평가, 그 수행평가할 때 일본군 목 50개 플러스 5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서 그렇게 성격이 더러웠다고 알려져 있는 진린 장군이 이 이후로 굉장히 이순신 장군한테 잘해주고 이순신 장군과 거의 어떤 형제처럼 전쟁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더더욱 더 서쪽으로 진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쟁이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또 시작을 했죠. 아까 기억나요? 조선 수군이 유일하게 패한 해전이 뭐였다고요? 뭐였더라? 7년
이게 이거 얼마예요? 7,000냥이요 할 때 7,000냥. 7,000냥 전투에서 일본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고 야 이제 다시 조선을 먹을 기회가 왔다 하고 쳐들어왔는데 또다시 이순신이 나타나면서 PTSD가 오죠. 그렇게 또 전쟁이 지지부진하는 와중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군주가 누구예요? 빙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저리도 해전에서 승리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군주가 오르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예요. 얘는 몇 살이었게요? 여러분들보다 어려요. 10살.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조선을 침략해러 왔던 장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얘 그치 초사가 10살이네. 아니 그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파 전화도 있었고 하파도 있었고 지금은 10살짜리 꼬마의 명령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개죽음을 당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 중국 명나라의 지원도 받고 조선도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해서 야 일본이 우리나라에 세웠던 성들 중에 요 충지들을 세 개를 잡아서 얘들 치러가자. 여러분 순천의 왜 순천 외성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순천 외성. 이게 순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여자친구와 여수 순천 놀러 갈 일이 있으면 그 순천 습지랑 순천 외성 등등을 놀러 갈 텐데 순천 외성, 순천 바로 앞에 있잖아요. 순천에 있는 외성이 이 임진왜란 당시에 세운 성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서 일본 사람들이 세운 성이고 임진왜란 전쟁 막판에 아까 말했던 진린이랑 이순신이랑 그리고 명나라 조선의 육군이 여기를 쳐들어가요. 여기 아주 조져버려야겠다 싶어서. 계속 이제 동쪽으로 진출하는 게 보이죠? 이제 막 밀리다가 이제 계속 바다 앞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외교성이라고도 불려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순천 외성이 있어. 그리고 이쪽에는 명나라 육군이 가고 이쪽에는 조선 육군이 가. 이쪽에는 명나라 수군이 가고 이쪽에는 조선 삼도 수군 통제사인 이순신 장군이 갑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이때 그 순천 외성의 군량을 차지하고 있던 누구냐? 아 장도라는 섬을 점령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해요. 근데 이때 명나라 장군들이 일본 장수한테 면허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대로 저걸 하지 못해. 손발이 안 맞아서 공격을 잘 하긴 했는데 이 외교성을 뺏기진 못해요. 뺏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저기 있던 일본군이 자기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광양, 여수, 순천 요 앞바다를 누가 지키고 있어요? 아 제너럴 킹 갓 이순신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야 우리 도망갈 거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우리 안전하게 도망가게 여기 지원 좀 해줘. 그래서 여기 있던 애들이 일로 이제 도망을 가 이쪽이나 이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있던 일본 분들도 얘네를 도와주러 오는 겁니다. 뭐 막상 도망간다는 애들 그냥 뭐 도망가게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자신들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 동포들을 죽였던 조선군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얘들을 살려보내기 싫은 거예요. 왜? 보통 학폭을 보면은 학교 폭력을 보면은 한 번 때린 애들이 두 번 때려요. 세 번 때리고 그러니까 한 번 쳐들어온 놈들은 또 쳐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예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조선은 절대 이제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대박살을 내야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요. 노량해전을 준비합니다. 이런 그림을 아까 많이 봤었죠?
그런데 아까랑 그림이 조금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산도 많고 배들을 봐봐요. 원래는 이순신 양문이 좋아하는 게 여기 길목이네? 이렇게 쪼로로로 세워놓고서는 왔니? 이제 너희 죽을 차례야 하고 뚝딱 패기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신이 없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왜 그러냐? 여기 있던 일본 수군은 일로 도망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순간 일본 지원군은 여기 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오는 애들은 아까처럼 뚝갑 해야 되고 여기 오는 애들도 뒤따라가서 잡아야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망간다 싶으면 냅두면 되잖아. 근데 조선군의 지금 마인드가 이게 마지막 전투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 새끼들 세 명은 죽이고 죽는다 라는 마음이니까 아주 정신없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전투 중에 가장 많이 전사한 전투가 노량해전이기도 해요. 보면은 조선군 300명이 죽고요. 명나라 군대 3,000명이 죽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죽죠? 그쵸. 앞에 전쟁이 급하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당장 알리지 말고 너희는 전쟁에 집중하라 라고 하면서 전사하십니다. 우리가 노량해전 하면은 보면 이 노량이 어디냐면요 경상남도 하동이랑 남해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노량 대교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노량이라는 해협인데 기본적으로 좀만 넓게 볼게요. 전쟁이 노량에서만 벌어졌어요? 아니죠. 순천 앞바다에서도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광양 앞바다에서도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여수 앞바다에서도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네,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많은 일본 군대가 죽었겠죠. 이렇게 마지막 전투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하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감싸고 있는 이 바다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선수군은 일본군을 절대 살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켰죠. 그래서 정말로 이순신 장군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순신 장군의 폭이 미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해군 장군들, 뭐 해외, 유럽, 미국에 있는 제독들도 이순신 장군 굉장히 많이 존경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한 얘기 기억나나요? 호남의 바다에서 왜 전쟁이 안 일어났는가? 왜 안 일어났다고요? 이순신이 전라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순신이 절망의 순간에 이 호남의 바다에서 임진왜란을 역전시켰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 속에 남겨주시고 그동안 한 1시간 한 5분 정도 가량 그 일부 학생들은 강의를 일부 학생들은 ASMR을 틀어놓고 주무신 것 같은데 네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